제 안진모 이름 석자 걸고 맹세합니다. 그리요. 저 이번엔 그런 게 아닌 것 같구만. 어디 한번 믿어보자고. 제발 그랬으면 좀 좋아. 우리 집도 이제는 운이 퍼질라나 보다. 당신도 말이야, 그저 김치가게 있잖냐, 그거 서서히 정리하고 말이야. 그 무엇이냐, 저 구청에서 하는 그 댄스 강좌 같은 거 있잖냐. 그런 거좀 들어보러 나가고 그래요. 뭐요? 그래, 그거 괜찮네. 이제 어머니도 편하게 사셔야지. 응? 아이고, 둘이 그냥 세트로다가 그냥 속 뒤집어지는 소리만 하고 있구만. 얼른 마늘이나 찌어요. 아, 얘가 찢잖여, 찌어. 아이고, 정말. 알고 있었냐고? 그거 궁금해서 기다렸어? 차 한잔하자. 알고 있었어. 그날 공연 보러 갔다가 주리차에서 내리는 장호실 봤어. 그런데도 나한테 주리를 사랑해 주라고 말했니?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?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? 내 이기심 때문에 주리 사랑을 방해해야 했어? 내가 무슨 자격으로? 사촌 동생을 상대로 날 볼 수 있을 만큼 넌 날 사랑하지 않았구나. 넌 벌써 떠난 여자였구나. 그래. 난 장우 씨를 주리가 좋아하는 사람으로 만날 수 있어. 우리 둘만 모른 척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야. 난 그렇게 할 수 있어. 네가 지키고 싶은 건 나영규 그 사람이겠지. 너와 내 관계를 주리에게 모른 척 해주는 대가로 나영규 그 사람에게도 모른 척 해달라는 그거겠지. 사귀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 그 사람도 알고 있었어. 바로 이 사람입니다. 이 사람이 내가 지쳐서 떠난 사람입니다. 우리 3년 세월이 너무 가여워서 그 자리에서 말할 수가 없었어. 그 세월 가엾게 만들어 넌 지금 행복하니? 행복하냐고? 장우 씨는 행복이 뭔지 알아? 나한테 행복은 기쁜 게 아니야. 서럽지 않는 거였어.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면 서럽지가 않아. 진진아,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자꾸 그 사람한테 기대고 싶어져. 더 이상 안 가려고 발버둥 치기도 했는데 자꾸 가버렸어. 너무 많이 와버렸어, 장우 씨. 날 잊어버려도 좋아. 하지만 당당하게 살아. 그게 널 아꼈던 나에 대한 예의야. 정말이라니까. 언니가 사귀는 사람이 나영규 씨였어. 두 사람 같은 직장 다니잖아. 사내 커플 됐더라고. 그랬구나. 그 사람이었구나. 언니를 얼마나 좋아하던지 옆에 있던 내가 질투가 날 정도였다니까. 그렇게 좋아해?
말도 마. 언니한테 꽉 쥐어 살 것 같다는 둥 언니를 보는 눈이 그렇게 정다울 수가 없더라고. 고맙구나. 그렇게 좋아해줘서. 나 있지 엄마. 나영규 씨 다시 봤어. 괜찮은 사람 같아. 그건 왜? 왜 나영규 씨 같은 사람들 끼리끼리 연애하고 결혼하고 그러잖아. 그런데 그런 조건의 사람이 언니에 대해 다 알면서도 그렇게 좋아하는 걸 보면 보통 재벌들과는 좀 다른 사람이었나 봐. 언니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해? 그럼 그런 것도 모르고 사귈까 봐? 그 사람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. 말하려고 했지만 기회를 자꾸 놓치는 바람에. 이 가엾은 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할까. 누가요, 엄마? 아니야. 그만 쉬어라. 언니, 내일 나하고 같이 외출 좀 해요. 어딜요? 얘가 사귄다는 거 출판사 사장인가 하는 사람 좀 만나보고 와요. 내가 그 사람을 왜 만나요?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한다고 그러잖아요. 당신 별말을 다 해요. 그 사람에 나 궁금할 게 뭐가 있다고. 오빤 그렇게 얘기하면 언니 정말인 줄 알잖아요. 그럼 무슨 얘긴데요?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고 와요. 난 당신 판단에 따른다고 했으니까 당신이 내 대신이야. 난 또 뭐라고. 알았어요. 내가 만나보고 올게요. 먼저 나갈게요, 사장님. 내가 받을 테니까 퇴근해. 네, 마지막입니다. 저예요, 재무 씨. 네, 안녕하셨습니까? 간에 두루 평안하시고요. 저 보고 싶지 않았어요, 재무 씨? 예. 제가 조금 바빴습니다. 내숭은. 저기요,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언니가 재무 씨 만나고 싶어 해요. 그게 정말입니까? 어떡할까요? 만나실래요? 예, 만나야죠. 예,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고대하던 바입니다. 이 사람 어쩜 이렇게 티를 내냐? 뭐라고 해요? 내전화 무지 기다렸나 봐요. 고대하던 말이에요. 그럼 내일 어디서 뵐까요? 네. 그럼 내일 거기서 뵙죠. 네네. 이제야 절 알아보셨구나. 그럼 그렇지. 이 하재물을 모를 리가 있나. 지순자 씨. 다녀왔습니다. 끓여. 맛있어요? 김치만큼 맛있는 게 어딨냐. 그래. 우리 엄마 김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지. 그게 얼마나 자랑인데. 얘가 오밤중에 사람 비행기 태우고 그려. 엄마. 왜? 우리 회사 팀장 말이에요. 한번 만나보실래요? 와.